대전 참미사일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해 나갑니까? 예, 대전 참미사일의 이제 발전 과정은 크게 세 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발전 방향은 사수, 그러니까 운용자의 생존성을 높이고 조작을 간편하게 쉽게 하자는 게 전체적인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미사일을 딱 쏘고 나면은 이제 손으로 이게 조이스틱으로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맞춰가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시선 지령 유도 방식, 유선 유도 방식, 시선 지령 유선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미사일이 용어는 항상 어려워. 예.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에서 뒤에 미사일 뒷부분에 가느다란 선이 연결돼 있는 거죠. 네. 그 선이 쭉 풀려 나가면서 미사일은 날아가고 그 조이스틱의 움직임이 그 선을 따라서 미사일에 전달이 되고 미사일의 날개 부분이 조종이 돼서 움직이면서 전차를 추적해서 맞출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이제 시선 지령 유선 유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얇은 선이 엄청 그렇습니다. 뭐 3km씩 뭐 2km씩 3km씩 풀려 나가는 거죠. 아주 가는 선. 진짜 만져서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는 선. 그래서 그 선이 풀려 나가다가 어디 나무에 걸려서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이 엉뚱한 데 날아가 그러면 진짜 쏘는 그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네요? 그 길까지? 그 풀려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도 한계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표정만 타격이 가능한 거죠.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타격이 불가능. 그러니까 시나이 같은 데가 정말 좋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취약점이 풀려나가는 과정에 계속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20초, 30초 동안 네. 계속 한 곳에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다가 숙달이 안 되는 인원이 하다 보면 빗맞을 수도 있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속도를 빨리도 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늦춘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해야 되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리니까 날아오는 게 보이면 네. 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 미사일을. 아니요. 네. 탱크에서 보면은 기관총 같은 거 쏘면 얘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네. 그 순간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 못하게 하면은 결국 엉뚱한 대로 날아가요. 그런데 이건 1세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세대고 이제 2세가 되면은 이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게 이게 원인이 이제 명중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반자동 시선지령 유선유도 방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게 토우가 등장하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영어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망선, 열십자 망선에 쏘는 사람이 그 전차의 그 가운데 부분을 조준만 하고 있으면 네네네. 미사일이 따라가는 거죠. 유선은 똑같습니다. 유선은 똑같은데 굳이 조이스틱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맞춘 그 전자적인 그 특성을 고려해서 미사일이 그걸 따라가서 맞출 수 있는 이게 이제 반자동이 된 거죠. 저게 그렇습니다. 저희 시선을 마주치고 있어야 돼. 전차에 네. 계속 전차를 보고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군의 날 행사 할 때 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토우 저기 나오는 게 토우 미사일인데요. 네.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도입됐는데 국군의 날 때 항상 집차에 토우 쫙 해서 쫙 전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어떠한 전차도 우리 저 토우 미사일로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그거 보고 뿌듯해하던. 맞아요. 예. 근데 토우도 사실은 이제 개량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우 사거리가 이제 3km 네. 한계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뭐 4.5km까지 늘기도 하고요. 토우 이제 저 토우가 지금 모델명은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점점 진화를 하면서 유선 방식이었다가 이제 제브린처럼 유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쭉 발전합니다. 그리고 관통력도 최초에는 한 550mm 정도였는데 900mm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민채 씨 세대는 아마 모르실 텐데 우리가 열병식 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뭐 북한, 네. 이번에 러시아 이러잖아요. 예전에 사실 국군의 날에는 종로 그쪽 을지로마 이쪽에 그렇습니다. 쫙 가면은 막 태극기들면서 그 구경하러 가고 네. 그리고 한국도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탱크들도 막 지나가고 그거 행사 준비하러 다 고등학생 때 네. 한 달 내내 거기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랬어요. 네. 네. 저희들은 생도 시절에 실제로 그 여의도에 가서 네. 네, 행진도 하고 또 시내 그 이렇게 행진도 하겠다는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2세대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최신은 3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세대는 이제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 그래서 쏘고 나면은 이제 사수가 다른 데로 움직여도 이 미사일이 알아서
추적해서 맞출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사 후 망각 방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게 락온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락온 기능이 뭐냐면은 처음에 적외선 장치로 해서 전차를 딱 락온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게 6초 정도를 눌러서 락온을 딱 시키면은 그 전차의 형상이라든가 위치가 전자적으로 이 사격 통제 장치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 입력이 되면은 미사일을 딱 쏘고 나서 사수가 이동하더라도 이 미사일이 그 낙온된 그 전자적으로 입력된 그 표적은 추적을 하는 거죠. 네. 움직이면은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전차가 움직이더라도 정확하게 경멸할 수, 타격해서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벌린이라든가 현대 이제 3세대 모든 그 대전차 미사일은 네. 그런 형태로 다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예. 딱 쓰면 날개가 착 펴지면서 착 나는 예, 그렇습니다.